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투자 전략 종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인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골라서 두 분의 전문가와 오를지 내릴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CJENM입니다. CJENM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티빙의 가입자 증가 추세가 최근에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면서 최근에 어제도 주가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CJENM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내려갈 것이다. 이 자체 컨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CJENM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CJENM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CJENM입니다. CJENM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1년 사이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기염을 토했습니다. 과연 오늘 올라갈지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CJENM? 네, 제가. 오늘 윤주호 대표님이. 네, CJENM 뭐 어떤 좋은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어제도 좀 상승하긴 했는데. 네, 일단 어제 1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이제 컨센서스 557억 원 대비해서 이제 936억이 나오면서 일단은 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요즘에 네. 뭐 그 실적 장세다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은 업체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뭐 시크리컬 부분 이외에 좀 특이한 실적을 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티빙 가입자가 한 30%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고무적인 뭐 부분이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미디어나 TV 광고, 그다음에 음악 매출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탑라인 성장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TV 콘텐츠나 이쪽에 관련된 수익 인식 배분이 굉장히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판권 같은 거 팔면 바로 이제 비용으로 관련된 비용들 100% 비용을 한 번에 반영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뭐 60%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40%는 21개월간 이렇게 나눠서 안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출 성장 대비해서는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뭐 CJENM의 또 증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저도 넷플릭스를 보지만 이제 한국 콘텐츠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뭐 2013년도부터 이제 콘텐츠 미디어 제작자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실이 5년 정도 지난 2020년도부터 좀 가시화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이제 콘텐츠 제작사의 지분을 또 이제 CJENM이 또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제작사에 관련된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파트너를 좀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뭐 넷플릭스를 파트너로 갖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 모멘텀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근에 뭐 CJENM의 주가가 조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이러면서 티빙 가입자로 다시 CJENM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보다 또 최근에 어쨌든 작년부터 주가가 잘 가지 못했던 이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그 가이던스 대비해서 실적이 항상 쇼크가 났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컨텐츠 관련된 제작 비용 이제 증가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계속 지급되면서 이제 실적이 분기 실적이 계속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 멤버십과 이제 제휴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가입자가 늘어나고 이제 컨텐츠 그 유저들이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을 들어서 아무래도 이쪽 관련된 마케팅 비용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이 뭐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때 실적 1분기만큼 이제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비용이 증가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QOQ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JENM에 대한 좋은 이야기와 또 하락에 대비해야 하는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CJ E&M 컨텐츠 쪽의 CJ E&M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잘 피해갔습니다. 어제 이 종목을 할 뻔하다가. 아, 그러세요? 네. 겹칠 뻔했나요, 오늘? 예, 왠지 좀 찜찜해서. 네. 바꿔왔더니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작두둑하시는 선생님. 일단 지금 빈센조죠. 네, TVN에서 나왔던 드라마.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2. 네, 네, 또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자신감은 높아지는데 예전만큼 글로벌 OTT가 경쟁이 좀 격화되고 거기다가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느냐라는 여부도 살짝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보여준 실적 여전히 우상향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E&M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윤주호 대표님께 한 줄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J E&M, 뭐 아니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유튜브에 지금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CJ E&M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아마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호실적이 어느 정도 그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로 미리 알려진 만큼 요즘에 실적 시즌에 이제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와도 눌렸다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 뭐 시초에 좀 오른다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티빙 가입자로 다시 태어나는 E&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티빙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해서 뭐 다른 OTT에 제공도 하지만 이 CJ E&M의 자체 OTT 시스템인 티빙도 충분히 CJ E&M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